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설대디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책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예. 자,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읽기, 공부를 할 때, 영어 읽기를, 동화책을 볼 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텝 2입니다. 스텝 2. 그렇게 어렵지 않은 레벨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표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예, 낮은 레벨이지만 예, 차근차근 예, 어렵지 않게 예,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예, 이걸 선택해 봤습니다. 예, 제목은 Cat at Bat입니다. Cat at Bat. 그러니까 타석에선 고양이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예. By Susan Sade and John Buller 작가가 내용을 예, 보겠습니다. Cat at Bat. 자, Let's play ball. 자, play ball을 경기합시다. 뭐 이 베이스볼에 대한 줄임말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제 야구 게임을 합시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Say cat and rat. 고양이와 쥐. 쥐죠? 예, 이게 쥐인가요? 예, 쥐가 여기 있네요. Rat. 예, 고양이와 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kunk has the gloves. Skunk가 여기 있네요. 예, skunk. Skunk has the gloves. 글러브들을, 예, 야구 장갑이죠. 야구 글러브를, 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B has the bat. B, 예, ball은 bat를, 예, 방망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구 경기를 하려고 하나 봐요. 그죠? Turtle can catch. 거북이는 받을 수 있어요. catch. 공을 받는 거죠. catch. 받을 수 있어요. and chick can slide. 그리고 chick. 예, 예. 꼬꼬. 그죠? 닭은 슬라이드를 할 수 있어요.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슬라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rabbit can hit. rabbit. 예. 토끼입니다. 토끼는 칠 수 있어요. hit. 칠 수 있어요. From either side. 이쪽에서, 왼쪽에서 칠 수 있고, 오른쪽에도 칠 수 있고, either side. 양쪽 사이드에서, 양쪽 편에서 다 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양손잡이 토끼인가봐요. 그죠? The orange blossoms play to win. Orange blossom. 오렌지, 만발하는, 뭐, blossom 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팀 이름입니다. Orange Blossom이라는 팀 이름이에요. 이 팀이 예, Play to Win 이기려고 경기를 합니다. 예, 이 팀이 잘하나 봐요. 그죠? They loosen up. Loosen up 이 표현 잘 봐주세요. Loosen up 이거는 몸을 풀다 뭐 이런 뜻이에요. Loosen up 우리 warming up 한다 이런 얘기하죠. 예, 그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They loosen up. 이렇게 몸을 막 풀고 있습니다. The fans crowd in. The fans crowd in. 팬들이, 많은 팬들이, 예, 경기장 안으로 crowd in. 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막 붐비고 있는 장면이에요. Batter up. 자, 배트를 들고, 배트를 위로. The pitch is low. 공을 던진 공은 낮게 왔다는 거야. 낮고, cat doesn't swing. 고양이는 스윙을 하지 않았어요.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죠. 스윙을 하지 않았어요. She lets it go. She lets it go. 여기서 she, 그녀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좀 재밌는, 예, 영어에서의 재밌는 표현이 예, 여기서 예, 있습니다. 고양이나 개나 뭐 이런 동물들을 she나 he나 이렇게 성별을 구분해 가지고 그녀, 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사람처럼.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cat, 고양이는 she, 그녀로 이렇게 표현하죠. 재밌죠? 예, 우리나라 말에는, 한국 말에는 그런 성을 나타내는 그런 구분이 없죠. 동물들한테는. 그냥 동물인데, 영어에는 동물도 성별을 구분해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여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아무튼 고양이 그녀는 그대로 공을 가게 뒀어요. 그죠? 그냥 공이 그냥 슉 해서 들어가는 걸 갖다가 그냥 지켜보고 있네요. 그죠? Strike one, the call. 심판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죠? 소리쳤어요. Strike one strike. Strike가 들어갔던 거예요. 공이. 자, 그 다음에 Strike two. 자, 두 번째도 헛스윙을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Strike three. 세번 헛스윙 스트라이크가 되면 아웃 되는 거죠? 그죠? 시무룩합니다. Three strikes, you're out. 심판이 냉정하게 세번 스트라이크가 됐고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번에는 자, it's up to be. 자, 이제는 이 벌한테 달려 있어요. Up to be. 벌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벌한테. 자, 벌이 잘 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But bee strikes out. 그러나 벌도 strike out 돼 버렸답니다. 그리고 또 밑에 and so does rat. 쥐도 마찬가지로 so does rat. 쥐도 마찬가지로 strike out 됐다라는 얘기예요. So does rat.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쥐도.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 sharks come up to bat. 자, sharks라는 거는 우리 상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상어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팀의 이름입니다. 그죠? sharks 팀은 bat. 공격, 이제, 공격을 하러 bat. 배틀을 치러 이제 나왔어요. 공격을 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The Sharks are good. Sharks 팀은 아주 좋아요. 잘하는 팀이에요. 그죠? They hit. 안타를 쳤어요. They hit. 그들은 치고, they scored. 그들은 점수를 땄습니다. 잘하는 장면이네요. 역시. 샥스 팀이 좀 강팀인가 봐요. 그죠? Late in the game, they lead 5-4. 자, 게임의 후반부에 들어가서 그들은 5-4로 리드, 이기고 있었답니다. 리드 해가자. 앞으로 가고 나아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5-4로 이기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Blossom, the Blossom take their last at bat. Blossom 팀은 공격의 그들의 마지막 기회를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Take their last at bat. 이제 마지막 공격이라는 거예요. Blossom 팀이. 자, 그런데 거북이가 좀 심урак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마지막 이제 지고 있으니까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그죠? A walk. 첫 번째 타자인 이제 터럴이 거북이가 걸어서 나갔습니다. 그냥 걸어서 나갔죠. 포고를 얻었는지 아무튼 걸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two hits 두 개의 안타가 있었습니다. 한번 걸어나고 두 개가 안타가 쳤고 그러면 예상하기로 이제 만루예요. 그죠? 주자가 1, 2, 3루 다차 있는 만루 찬스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나왔어요? cat. 고양이가 나왔죠? Then up comes a cat. 그리고 나서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죠? The pitcher glares. pitcher가 던지는 투수가 쫙 노려보고 있죠. glares. He makes a cat wait. 그는 고양이를 기다리게 했어요. 기다리게 초조하게 기다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럴 때, 자, cat posed dirt. 고양이는 posed dirt,
밑에 요 바닥에 있는 흙 있죠? 흙, 먼지 흙. 흙을 pose. 발톱으로 이렇게 긁다. 이렇게 긁는 장면이죠? 슥슥슥슥. 예. 발톱을 긁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She taps home plate. 그리고 그녀는 여기 고양이죠? 고양이는 home plate는 이겁니다. 홈에 있는 요 판판한 판 있죠? 예, 판판한 판을 홈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홈플레이트를 taps, 톡톡톡톡 두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taps, 그죠? 예. 자, 이제 초조하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찬스를. 자, 그래서 the pitch 던지고, the swing 휘두르고, a loud 큰 소리로 드왁! 뺑! 했고요. 뜬! 공을 친 거예요. 그 소리가 뚜악! 하고 난 겁니다. She tumbles over on her back. 고양이는 등, 그녀의 등 뒤로 그냥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어요. Tumbles over. 뒹굴고 말았어요. 그 충격에 그냥 나뒹굴어졌어요. 그죠? 자, 이렇게 넘어져 있는 장면, 그리고 공은 슉 날아갔습니다. Cat gets a hit. 고양이가 안타를 쳤습니다. A giant one. 그것도 아주 거대한 안타요. It's going. 갑니다. 가고 있어요. It's gone. 가버렸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죠? Grand Slam Home Run. Grand Slam Home Run은 말루 홈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아까 주자가 다 나가 있는 말루 상황이었기 때문에 홈런을 치게 되면 모두 다 들어오고 4점이 획득하는 거예요. 4점을. 그죠? 그래서 Cat picks her head up off the ground. 고양이는 땅에 떨어져 있는 모자를 죽고서는 좋았어요. She dusted her rump. Dust는 예, 먼지를 털다. Her rump, 엉덩이 쪽을 먼지를 털었어요. 툭툭툭툭 털고 있고, 자, 넘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모자도 죽고 엉덩이도 털고 있는 거예요. She trots around. 자, 그리고 어때요? 그녀는 삥 둘러서 베이스를 1, 2, 3, 누쭉삥 둘러서 트로츠는 종종 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총총총 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삥 둘러서 빠른 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The Blossoms win it. Blossoms 팀이 게임을 그것을 이겼어요. 8-5. 8-5로. 몇대 몇? 이럴 때는, 블라블라, 투, 블라블라. 숫자, 투, 숫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8-5로 블라썸 팀이 경기를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 The local channel shoots it live. local channel이라는 건, 어때요? 지역 방송 채널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 방송 채널. 방송국에서 이것을 찍고 있어요. 찍고 있고, 그것도 라이브로. 그죠? 생방송으로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극적으로 우승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은 어때요? 무슨 파티를 하는 거 같죠? 예, win or lose. 이기든 지든 간에, cat loves to play. 고양이는 경기하는 것을 아주 게임하는 것을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It's ice cream after either way. 자, it's ice cream after.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아이스크림이 있었다. 뭐, 아이스크림 파티가 있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양쪽 팀 다, 어느 이기고 지고 간에 양쪽 팀다 그냥 아이스크림 파티를, 뒤풀이로 아이스크림 파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재밌죠? 재밌는 표현이에요. 뒤풀이 아이스크림. It's ice cream after. Either way. 자, 예,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죠? 예. 자, 야구 경기를 이용을 해서, 예, 쥐, 고양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야구 게임을 한 다음에,
서로 이제 화합을 하면서 파티를 아이스크림 파티로 끝내는 재미있는 장면의 동화책인 것 같네요. 예. 끝났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뭐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가 재밌게 또 보고 있는 Fly Guy 책을 예. Fly High, Fly Guy. 높이 날아, Fly Guy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만, 예. 안녕.